전달사항 있다. 거기 신입 너도 이리 와봐. 네 매니저님. 뭐 이렇게 꾸물 때? 아 그리고 다른 한 명 어디 갔지?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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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들어왔어. 다들 모였지? 오늘은 사장님이 출장 갔다 돌아오신 날이니까 청소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리고 사장님 침실 청소는 신입 둘 너희들이 맡아 하도록 해. 네, 네 매니저님. 그래 좋아. 다들 열심히 하도록. 수고하십시오. 야 거기 신입 둘. 네. 너희들은 아직 사장님 못 봤지? 저희는 어제 들어왔거든요. 사장님 어떤 분이세요? 이정재 사장님을 몰라? 이 바닥에서 완전 유명하잖아. 한혁 킬러. 한혁 킬러? 암튼 너희 둘도 조심하도록 해. 네. 가자. 사장님이 우리도 노리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나 사실 남자들한테 되게 잘 먹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나 일 계속하고 싶은데. 신수 씨 걱정 마요. 우리 그런 일 생기면 서로 도와주게 해요. 꼭이에요. 화이팅! 못 보던 얼굴인데 새로운 한영가? 네. 아, 두 분은 하던 일 계속하세요. 예. 네. 사장님, 저희 한여일로 더 이상 문제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주들도 사장님이 한여에 환장했다고 소문 쫙 났습니다. 아이고, 그만 좀 잔소리해. 나도 정신 차렸다고. 그나저나 저 그 일은 잘 처리가 됐나? 아, 저번 한여요?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집 한 채 줬고요. 그 다음에 평생 먹고 살게 그 상가 건물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잘했어. 잘 챙겨주고. 아니, 네, 알겠습니다.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예.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네네, 걱정 마십시오. 아우, 청소나 해야 되겠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예? 예? 사장님 사장님 조심하세요. 예? 왜 그러세요 자꾸. 알았어. 그래 하십시오. 그래 그거 저기 보세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걸레질을 엉덩이로 해요? 죄송합니다. 예. 저기 이거 보세요. 나오세요. 예? 깨끗하게. 물도 없는데 뭐 그렇게 닦아요? 깨끗하게. 온몸으로 닦아요. 정말 회의하시죠. 예. 그 요번에 창립 기념 파티는요. 아 여기가 더럽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다 가진 건물까지 싹 다 날리고 싶으세요? 예? 아이 알았다고. 내가 정신 차리고 있잖아 지금. 저 창립 기념 파티 회의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저 두 분 있잖아요.
저 여기 그만 청소하시고 나가서 일 보세요. 예. 네. 아니. 난 이 지저분한 분위기에서 뭐 아무 일이 안 되니까 그 청소 마저들 하세요. 마저들 하세요. 네, 선생님. 아, 정말 이 창립 기념 파티가요. 제가 아주 지금 기회가는. 한번 있어봐. 이게 지금 내 잘 안 보인다. 안경이 어딨지? 안경. 안경 아, 안 보이세요? 안경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안경 제가 챙겼습니다. 사장님 안경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적당히 하고 줘요. 아직도 좀 먼지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마저 좀 닦아주지 않을래요? 사장님 제가 닦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아무나 예.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안 깨끗해. 아우 저 아니 안경을 무슨 혀로 닦아요? 물이 없어서 아 정말 깨끗하게 아니 저기 그 먼지가 아직도 좀 더 남은 거 같아요. 사장님 좀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사장님 이러다 거지 돼요. 거지 알거지 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알았다고 그만 좀 해. 아 잠시만 아니 계속 보고요. 예. 자 이번에요 창립 파티만큼 5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별하게 좀 축제 분위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드레스 코드를 그냥 칵테일 파티 분위기로 할 거거든요. 좀 편안한 수트로. 아니, 근데 뭐 드레스 코드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얼마 전에 그 파티 의상을 입어봤더니 네. 이게 좀 작아졌더라고. 내가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이 붙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좀 작아져서 차라리 옷을 하나 맞추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러면 내일 다시 피팅할까요? 아니, 내일은 그 내가 골프 약속 있으니까 지금 오라고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저 사장님, 내란된 말씀이지만 제가 사이즈 좀 재드려도 될까요? 제가 의상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 그래. 숫자 여기 있어. 치수만 재서 이거 넘겨주라고. 예. 자, 사장님. 너무 멋있어. 자, 먼저 목부터. 17반. 17반이요. 팔은? 21반. 21반. 목이 27인데. 다리 21이에요? 가슴. 38. 38이요. 허리는? 네. 허리는요? 저기 자 그만 좀 하십시오. 예?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 전공을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맞아 빨리 치수만 재세요. 치수만. 예, 치수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체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바깥쪽 93. 93이요. 안쪽 안쪽이요. 이게 왜 안 올라가지? 안쪽이요. 어머. 왜요? 이게 모르겠어. 아니 계속 빨리 맞아. 사장님. 이래서 거지돼요 사장님. 그만 좀 밝히세요 사장님. 아 알았다고. 저희 50주년 창립 파티 얘기를 먼저 하지. 자 이번에요 지금 50주년인 만큼 미국의 그 최고의 팝 가수를 좀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 비욘세 아시죠? 예.
비욘세? 예, 비욘세. 비욘세 들어본 것 같기도. 아니 비욘세를 모르세요? 아니 무슨 노래 불렀었죠? 그게 그 아, 되게 유명한 그 I sing 뭐 이런. 아니 뭐, 예. 뭐 어떤 노래 불렀는지 내가 들어봐야지. 아, 그래도 참 어마어마해. 사모님께서 한유인 척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야, 빈띵을 선물로 주신다기.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이가 이게 나가 당장 나가. 야, 나가세요. 네? 빨리 새로운 한유. 아, 새로운 한유 데리고 오라고. 사장님. 뭐? 죄송합니다.